헤롯은 왜 굳이 이런 천연 요새가 필요했을까요? 요새로서는 완벽한 곳이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요새와 궁전을 지은 것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 자신을 위한 피난처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방어적 요새와는 개념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성경의 땅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등장하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곳은 마사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곳에 요새를 건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잠깐 머물면서 엄청난 천연 요새의 위용에 감탄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할 때 모티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마사다에 처음으로 요새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 이전에 이미 이곳에 요새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 마사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 마사다에 관한 정보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가 1차 자료입니다. 전쟁 7권 284절. 정상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대제사장 요나단이 최초로 요새를 건설하고 그곳을 마사다라고 불렀다. 요나단 다음으로 헤롯 왕이 최고의 노력을 들여 요새를 건축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마사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누가 최초로 이곳에 요새를 지었고 마사다라고 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요나단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4권 399절. 마사다라는 요새는 옛날 유다의 왕들이 건축한 것으로 유사시 전쟁 때 재산을 피신시키거나 몸을 피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이 구절에는 유다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곧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통해 요세푸스가 말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가능성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스모니안 왕가를 일으킨 마카비 가문 중 요나단 마카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마카비가 죽자 마카비 반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마카비는 그의 아버지와 형과는 다르게 마카비 가문 중에서는 최초로 기원전 153년 혹은 152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한 대제사장 요나단은 요나단 마카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정 인물로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알렉산더 얀네우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103년부터 76년까지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영토가 가장 넓어졌는데 그는 또한 44대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얀네우스의 히브리식 이름이 요나단이기에 그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바리새파와 크게 충돌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통치에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를 무려 5만 명이나 학살할 만큼 서로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얀네우스는 혹시 있게 될 정치적 위기 때 도피할 요새를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알렉산더 얀네우스로 보는 경향이 더 우세합니다. 요나단 마카비는 마카비 반란 중이었으므로 마사다의 요새를 건축할 만한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 마사다에 최초로 요새를 짓고 이름을 마사다라고 붙인 사람은 하스모니안 왕 중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마사다에서 하스모니안 시대 때의 흔적은 전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헤롯 대왕이 이곳에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 하수문현 시대 때의 흔적이 다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헤롯 대왕은 이곳에 피난처 요새를 지어야 했을까요? 2. 헤롯 대왕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피난처. 헤롯 대왕은 쉽게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왕이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정치적 위기 때 결정적 피난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위기를 대비해서 마사다에다 요새와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잡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사다에 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자 그의 아내 살롬의 알렉산드리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가 죽자 큰아들인 힐카누스 2세가 왕위와 함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반란을 일으켜 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안티파테르는 힐카누스 2세를 나바테아로 피신시키고 그를 설득해 다시 왕권을 찾도록 부추겼습니다. 힐카누스 2세는 안티파테르와 나바테아 왕의 도움으로 왕위를 찾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시리아 근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안티파테르는 폼페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폼페이는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힐카누스 2세를 왕으로 인정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티파테르는 정치적 실세가 된 것입니다. 반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큰아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폼페이에 의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와중에 둘째 아들 안티고노스가 살아남아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안티고노스 입장에서는 안티파테르가 가장 미웠을 것이고 복수의 1차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안티고노스는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파르티안의 도움과 바리세파의 지지를 힘입어 기원전 4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힐카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귀를 잘라 더 이상 대제사장이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안티파테르를 독살하는 것으로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가 헤롯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뭇거리다가는 포로가 될 처지에 놓이자 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현재의 헤로디온 위치에서 헤롯은 자결하려 했지만 가족의 설득에 다시 힘을 내 추격자들을 무찌르고 마사다로 도망가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 1권 264절. 이에 헤롯은 모친, 누이, 약혼녀 그리고 그녀의 모친과 그녀의 동생에게 도망할 길을 내주고 자신은 부하들과 힘을 다해 추격자들을 물리쳤다. 이처럼 헤롯은 여러 차례 접전을 벌인 결과 많은 추격자를 죽이고 마사다 요새에 당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은 그의 인생의 절대적 위기 순간에 이 마사다를 찾아왔습니다. 요세푸스의 묘사에 의하면 자신을 추종하는 9천여 명은 식량과 함께 돌려보내고 헤롯의 가족과 800명의 병사만 마사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 요셉에게 가족을 맡기고 단신으로 나바테안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로 건너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났고 그녀의 도움으로 당시 유력한 황제 후보인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 로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찾아가서 가족을 구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황제 케이사르를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구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토니우스의 적극적인 지지를 힘입어 원로원은 갑자기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 파르티안을 무찔러주면 로마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도망갈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로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안티고노스는 마사다에 있는 헤롯 대왕의 가족을 사로잡으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헤롯의 동생 요셉이 용맹하게 이를 모두 막아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거나 나바테아로 도피할 계획을 세울 만큼 위급한 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 저장소에 물이 꽉 차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된 헤롯은 안티고노스 군대를 곳곳에서 격파하면서 먼저 마사다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먼저 구출한 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마사다가 있어서 헤롯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의 가족이 안티고노스에게 포로가 되었다면 헤롯은 전투에 집중할 수 없어서 안티고노스에게 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유다의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헤롯은 이 마사다야말로 천연의 요새요 피난처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곳 마사다에 요새를 짓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3. 헤롯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헤롯이 왕이 되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안티고노스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왕이 되었으니 표면적으로는 모든 적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요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헤롯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헤롯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 7권 300절과 301절. 헤롯은 이 마사다 요새를 두 가지 위험을 대비해서 자신을 위한 피난처로 사용하려고 했다. 첫 번째 위험은 유대인이 자신을 폐위시키고 예전 왕조를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두 번째 위험은 좀 더 심각한 위협인데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였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을 죽이고 자신에게 유다의 왕권을 넘겨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속 안토니우스를 들보갔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자신을 폐위시키고 하스모니안 왕가를 다시 옹호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력들 중에 특히 클레오파트라가 늘 유다의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는 처음부터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피난처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묘사에 의하면 마사다에 37개의 망대가 있었고 마사다 위의 평평한 곳에 경작지도 만들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저장 창고를 만들어 곡식들을 비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함께 물 공급 시설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가족을 한번 피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전했을 때입니다. 이때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하수면한 왕조를 복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족을 이곳 마사다에다가 피신시켜 놓고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기 위하여 로두스 섬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단 한 번 사용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이곳에 피난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헤롯은 이곳에 피난 올 만큼의 정치적 위기가 없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헤롯 대왕과 마사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 마사다의 이미지를 남겨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에게 요새와 궁전을 남겨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대와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렇게 돌덩어리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마에 대한 마사다의 최후 항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